우리 이런 말 많이 했을 거예요. 주식을 같이 시작했을 때저 주린이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주식이랑 어린이의 합성어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너무 건방져. 그거보다 좀더 나는 더 베이비 스텝이야 라고 생각하면 신생아 가져와서 주생아 뭐 이렇게까지도 발전했는데, 어떤 취미나 이런 거에 갓 입문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바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그 작은 강아지 흰둥이 있잖아요. 그 강아지 이름이 중국어로 샤오바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뭐 백구 느낌이 있는 거죠. 샤오바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고 앞에는 어떤 단어인지 명사를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린이다라고 하면 골프, 까올후, 까올후, 샤오바이 이렇게 합성하면 되는 거죠. 까올후 샤오바이, 까올후 샤오바이. 테린입니다. 테니스 가져와서 왕球, 왕球, 샤오바이, 왕球 샤오바이, 왕球 샤오바이. 그리고 뭐 요린입니다 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 쓸 건데요. 셰프 조시 있잖아요. 거기서 시 빼고 조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예술 기술이라는 의미 있는 이를 가져와서 조이라고 하면 뭐 요리의 기술 정도 되겠죠. 조이 샤오바이, 조이 샤오바이, 조이 샤오바이. 네, 조금 어려운 단어였어요. 이걸 제가 어디서 봤냐면, 약간 온라인에 나와 있는 광고지랑, 그다음 뭐 이런 컨텐츠 제목에서 봤던 것 같아요. 요리니도 할수 있는 무슨 무슨 요리 이런 식으로 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 계란볶음 이런 걸 해볼게요. 그러면 조이셔바이, 도할수 있다니까 예능 쪼어더. 하필 긴 요리를 했네요. 시홍시 炒鸡蛋. 厨艺小白也能做的 西红柿炒鸡蛋. 厨艺小白也能做的 西红柿炒鸡蛋. 厨艺小白也能做的 西红柿炒鸡蛋. 이렇게 하시면 뭐 요리니도 할수 있는 무슨 무슨 요리 이런 식으로 응용도 다양하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컴퓨터를 갓 이제 시작한 컴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컴리니들은 어떻게 노트북을 고르면 좋을까? 뭐 이런 문장이었어요. 컴퓨터 리니, 컴리니는 바로 电脑 샤오바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는 좀 쉬운 거 쓸게요. 怎么 고르다 선택하다 选. 그다음 노트북은 그냥 비지번 하시면 돼요. 비지번. 마지막에 하면 좋을까라는 의미로 잘하오. 앞에서부터 해보면 电脑 小白 怎么 选 笔记本 잘하오. 电脑 小白 怎么 选 笔记本 잘하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해주는 컨텐츠의 제목으로 접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저도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되게, 예, 그래도 여러분에게 유용한 내용이었길 바라고요. 저희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뭐 댓글로 인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멀리 떠나셨던 분들 다시 후엘라이바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올 거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짜잔!